옛날 거 다 있는데. 네? 옛날 거 팔려고 하는 거. 어떤 거? 다 있어요. 옛날 거 팔려고 하는 거. 어. 여기 다 있구나. 네, 여기 다 있어요. 아, 오늘은 병원에 가려고 합니다. 아, 씨, 머리 원형 탈모 걸려가지고. 가서 머리에 주사 맞으러 갑니다. 아, 이제 원형 탈모 걸리신 분 있어요? 막 원형 탈모는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는데, 아, 나 스트레스 많이 받나? 근데 처음에 빠졌을 때는 좀 놀랐는데 이제 주기적으로 빠지니까 또 주사 맞으면 또 나니까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거 드라이. 드라이야. 아, 이거 얼마죠? 이거 3,000원.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네. 자, 피부과로 가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다니 영등포에 있는 개피부과원인데 여기가 잘하더라고요. 아, 또 원형 탈모 왜 걸려가지고, 아, 진짜 짜증 나네요. 여러분도 원형 탈모 걸리시나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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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들어가서 이렇게 다 주시면 돼요. 아, 머리에 스테로이드 주사 맞고 나왔습니다. 아, 머리 수축 많은데 가끔씩 원형 탈모 빠져가지고 짜증나네요. 자, 오늘 또 흑설탕 밀크티를 먹으러 왔습니다. 어, 저 중독돼가지고 거의 요즘에 매일 먹게 되네, 매일 먹게. 어, 죽이는 흑설탕 밀크티. 버블 추가되는 거예요? 네, 버블 들어있어요. 더 많이. 아, 추가하시겠어요? 네. 흑설탕 밀크티. 자, 이제 그 매물거래 하러 가고 있는데요. 그 빌리캣 바버샵 아시죠? 거기 슬랩바버님이 지금 엘라코타 판매 중이신데 그 중에 제가 립티 하나 네이비 컬러 구매하러 가고 있습니다. 바로 제가 착용한 이 티어스거든요. 이건 화이트 컬러고 이거 네이비 컬러로 저렴하게 그 판매하신다 하셔가지고 지금 빌리캣 바버샵으로 가고 있습니다. 막 슬랙바버님 인스타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지금 거의 매물 거의 다 그 판매 중이셔가지고 좀 더블할래로 넘어가신다는데 그래서 그 판매 중인 매물 티셔츠 하나를 구매하러 가고 있습니다. 자, 성수동 빌리캣 바버샵에 왔습니다. 아마 바버 매니아분도 많이 아실 텐데요. 성수동에서 굉장히 유명한 바버샵이죠. 그 간지 작살맨 슬랩 바버님이 근무한 곳입니다. 또 만나서 매물 거래하고 한번 티도 보고 이 바버샵 인테리어나 느낌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태우 시방이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반갑습니다. 아, 예. 네. 아, 왜 다 팔아요, 근데? 예? 왜 다 팔아, 물건을? 예, 있어요, 있는 것도. 아. 더블할래 넘어가시려고? 아, 예, 뭐 그냥 입기도 하고 섞어서 입기 담배도 태우시래요? 네, 멋있네요. 장난 고맙습니다. 역시 버스가 담배 태우세요? 네, 태우세요. 네. 어, 이건 어디 거예요? 이거는 얼른 스티브라는 패스턴이라는 일본 브랜드 건데 예, 새 건데 박스 안에 어차피 드라이브만 해야 돼요. 이거 한 번인 것 밖에 안 입었을걸요. 사서. 나 구강클럽 이쁘던데. 그거, 딱 그것만 팔리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전에 니들워크 모델 했었죠, 옛날에? 네. 아, 두 번? 세 번? 아, 니들워크 운영한 건 아니고? 전혀 관계없어요. 어, 니들워크 포토그래퍼 형이랑 친해요. 아. 그래서 자연스럽게 거기 이제 디렉터 형이랑도 알게 되고. 거긴 다 이제 죽었나? 니들워크 난파나 이제? 안 맞나? 네. 아예. 망한 거야? 아니, 접은 거 뭐예요? 안 돼서 접은 거? 둘 다죠. 잘 팔리지 않나 옛날에? 왜냐면 그런 비슷한 브랜드 중에 로프티 오퍼티스라고 네, 있잖아요. 네. 근데 영훈 씨한테도 얘기했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문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뭐라고 해야 되지? 힘드니까 무조건 존버하라고. 네. 존버해야지 뭐라도 된다. 어우, 콜이 장난 아니네. 모자 빈티지. 이걸 어디 거였죠? 이게 일본 브랜드. 일본 브랜드? 네. 이것도 빈티지인가? 아니, 빈티지 아니에요. 얘는 더블 아래. 아, 이거 더블 아래요? 네. 오. 얘는 더블 아래 타이먼. 샤시. 신발? 타이먼. 아, 타이먼. 다섯 개 써, 지금. 아. 네. 여러 가지 다양한 브랜드를 코디하셨군요. 아니, 그냥 뭐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이니까 그냥 안 팔고 그냥 뭐 냅두고 있는 거고. 아, 오버럴이 멋있다. 오버럴이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여기 서스펜더 버튼처럼 되어 있네? 네, 디테일이 되게 좋아요. 오. 오, 이 지나가 멋있어. 자, 그 빌리켓 바버샵, 여기 슬랙 바버님 만났습니다. 여기 성송에 있는 바버샵인데, 머리 하실 분들은 한번 오셔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네. 홍보 한번 해주세요. 오시면 잘해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잘해줄 거예요? 저희는 나름대로 투박하지만 좀 뭔가 섬세함이 있어요. 섬세함. 네, 투박에 투박함에 섬세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이제 손님들이 느끼고 이제 좋아서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오리지널리티도 있고. 네, 오리지널리티. 아, 비용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커트가 55,000원. 55,000원. 그리고 이제 바버분들은 이제 5만원. 다른 바버도 5만원. 네. 그리고 현금으로 하시면 이제 10% 이제 디스카운트. 아, 현금은 10% 할인. 네. 요즘은 점점 가격 다운한 추세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소신으로는 가격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번 정했으면은 그대로 가는 걸 좀 좋아해요. 뭔가 할인이 있어서 이벤트로 뭔가 가격을 다시 내렸다가 다시 올랐다가 이런 것보다는 그냥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어떤 이 금액은 뭐 서비스적인 부분도 있지만 기술적인 부분도 그렇죠, 있는 거니까. 예. 그래서 그냥 딱 거기 정해놓고 그냥 그 이상 올리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그냥 쭉 가는 거예요. 네. 커튼은 슬랩바버니 깎으면 55,000원이지만 가격은 약간 좀 세긴 하지만 그만큼 기술력과 장인 정신입니다. 뭐 그쵸 뭐 그쵸. 예. 좀 퀄리티 고퀄리티 있게. 예. 저희는 뭐 세계적으로 이제 인정받는 바버샵이기 때문에. 아, 세계적 인정받는 바버샵. 네. 빌리케 바버샵 한번 오셔가지고 세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케이. 다 있는데. 네? 옛날 거 팔려고 한 거. 어떤 거? 다 있어요. 옛날 거 팔려고 하는 거. 여기지. 다 여기 다 있구나. 네, 여기 다 있어요. 이 바지가 진짜 이쁜데 왜 안 팔리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 엘락 화이트는 다 판매 중이니까 구매하실 분들은 네, 카톡 아이디 나 카톡 아이디 올려. 카톡 아이디요? 카톡 아이디. 네, 올려도 돼요. 카톡 아이디 있으니까 한번 연락하시면 구매할 수 있을 겁니다. 물펜시 판매주. 어, 드레스펜치 요것도 판매중. 화이트 커버. 커버. 화이트 커버홀도 판매중입니다. 650 커버 요것도 판매중. 코치랑 그 신상들 있고. 아. 다려져 있어요 지금. 요건 좀 작게 나왔죠 요건. 그래서 42 사이즈로. 42 사이즈. 네. 이건 제가 산거 네, 금융주. 네. 다 정리하시면 연락 아이템 다 판매 중이니까 구매하실 분들은 연락 주세요. 아, 이것도 아, 이거 진짜 이쁜데. 이게 되게 이쁘죠. 어, 가죽 포 사이드 350만 원짜리. 이거 뭐 관세랑 뭐랑 해서 한 400만 원 넘게 400만 원 넘게 샀죠. 공항에서 어떻게 걸렸어 그렇게?
카드. 카드 써가지고? 예. 카드 쓰면은 무조건 돈 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 600불 이상 쓰면 관내청 통보된대고요. 근데 현금이 많아도 왜 현금이 많냐고 물어봐요. 저거 그때 풋사이드 저거 제가 코삭이랑 같이 살려고 했는데 부담스러워서 못 샀거든요. 아. 비용이. 근데 관세가 거의 이제 코삭 자켓만큼 나온 거예요. 자, 그 슬랩바버님에게 이 면티를 구매했습니다. 얄라코 리티. 제가 착용한 게 화이트 컬러고요. 이건 네이비 컬러. 이거를 매물로 저렴하게 구매했습니다. 이거 착용샷은 나중에 별도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리티. 다른 매물도 많이 판매하고 있으니까 한번 연락해보셔가지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슬랩바버님과 그 셋 거래 마쳤고요. 이제 바버샷 구경하고 이제 놀러 오세요. 예, 편하게 여기 놀러 오시면 저희가 잘해드리니까 부담 없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바버샵에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수동 빌리켓 바버샵. 굿. 카톡 계좌 주세요. 아, 네, 제가 카톡으로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갈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슬랩바버님이 엘라 과이템 모두 판매 중이니까 한번 연락을 해보셔가지고 잘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